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9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열두 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재원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도 권위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픈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 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또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위험한 사람을 군대에게서 해방시키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권세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능력과 권위라는 말은 똑같은 말 같지만 전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권위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셨고 또 말씀을 질병도 마귀도 떠나가게 하는 권유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능력과 권유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친히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도 권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오늘날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전해진 일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 일을 계승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권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며 하늘에 신뢰한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여행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팡이는 여행을 할 때 유사시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주머니는 가방을 이야기하고 또 양식은 빵을 이야기하며 돈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공급받기 위한 어떤 수단도 취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두벌 옷은 갈아입을 속옷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간편한 차림으로 떠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 언급한 것은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발에서 먼지를 떤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불결한 이방 성읍을 떠날 때 의식적으로 했던 행동입니다.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는 심판도 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꼭 심판대가 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전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심판의 메시지도 당당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6절 말씀처럼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감당하고 드러내야 하는 사역도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소식을 헤롯이 듣고 놀라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살아계신 주님의 삶의 연장입니다. 제자의 사명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동일한 능력도 권세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라도 맡겨진 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염려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